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아, DX 요괴치 요괴 매달 제 2장 제품을 하나씩 까고 있는데요. 일상성 1호 요괴 5개 까고 있는데 지금 하나 까봤고요. 두 번째 거 아직 보지 않았는데 어떤 제품인지 볼까요? 하나 둘 셋! 뭐야? 용용이가 나왔네요. 용용이 그냥 노말 메달이고요. 박스에도 있던 것 같은데 네, 여기도 캐릭터 그림이 있죠? 이런 제품이고요. 용용이 몇 번이야? 53번이야? 뭐야? 네, 53번 여기 자리가 있고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볼까요? 용용이는 뽀로롱족이고요. 필살기는 용용이 스톤이고 크기는 1미터 정도 되고 어리광쟁이 꼬마 용인데요. 머리에 얹은 수정구로 다른 사람의 숨은 힘을 알 수 있고 자기 자신의 힘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. 데스노트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. 네, 그런 캐릭터고요.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귀엽게 생겼는데 네, 열려라 참깨 들어가시고 네, 이런 식으로 자기 그 종족에 대한 음악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나서 자기 이름, 어떤 경우에는 뭐 인사까지 하는 정도?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참고하시고, 개당 500원인데, 개당은 안 팔고요. 박스로만 파는데, 좀 인기가 떨어지면 문방구 문구점 같은 데서도 판매하지 않을까 싶네요. 두 종 뽑았는데, 두 개가 다 노말 메달만 나왔네요. 아, 좀 멋진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, 제대로 하나 걸렸을지, 구미나 이무기 정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, 까다 보면 알겠죠. 참고하시고 오늘 해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나머지 돌 다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